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신성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간장, 신장 장애물질, 그 다음에 조혈 장애물질, 조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피부 종양, 특히 비소, 요거 밑줄 두줄딱 쳐놔요.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유독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비나 수원 같은 것은 신경계에 뭐냐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물질입니다. 금속열, 금속열을 유발하는 것, 아연, 마그네슘, 산화, 알루미늄, 이런 안티몬, 망간, 니켈, 구리.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물질 같으면 여기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이제 이 아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꼭 반드시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호르몬 분비 기능 자체가 뭐냐면 대사 기능 자체가 뭐냐면 저하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들 보통 그 어린애들은 열이 밖으로 많이 발산을 하죠. 발산을 하는데 그거를 뭐냐면 그 아연이 들어 있는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를 보면 애를 몇 겹으로 둘둘 싸고, 거기다가 뭐냐면 그 몸에 좋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 영양소를 챙기면서 뭐냐면 아연을 함량이 높은 것을 원기소,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러면 어린애들 뭐 선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키안 크고 뭐냐면 활동성이 낮다 해가지고 그거 원기소 막 들이먹여가지고 애가 막 광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만한 애가 벅벅 크는 걸막 선전하고 그랬는데 그거 뭐냐면 아연 많이 먹이면 일단 머리 열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 사람들이 우리 그런 원기소 같은 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시원하게 해라. 그렇죠? 머리를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벽에 뭐냐면 들어가는 재료를 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일단 잠자기 전에는 머리 열이 뭐냐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벽에는 어떻게 열이 낮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딱 잠들기 시작하게 되면 머리가 시원한 감이 들어야 돼요. 베개를 딱벤 순간. 그런데 지금 뭘 지금 전부 다 하느냐면 오리털 가지고 베개를 배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방열이 안 되는 거야. 애가 더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나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이 열을 뭐냐면 흡열을 하거든요. 가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갱이들이 조 같은 것들이 뭐냐면 열을 쫙 이렇게 가열 이제 애의 머리가 뜨거우니까 뭐냐면 쫙 열을 뭐냐면 빨아주니까 얘는 머리가 시원하다는 감이 들으니까 빨리 잠잘잘올수 있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수면이 딱 들면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때 뭐냐면 사실은 오리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뭐냐면 냉각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적정, 그러니까 대사 기능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런데 뭐냐면 조는 뭐가 됩니까? 그동안 뭘 했지? 떳떳할 때 축열을 했잖아. 열을 축적했다가, 그 다음 뭐냐면 애가 자면서 머리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을 머리 쪽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그만큼 뭐냐, 머리가 뛰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 덕택에 뭐냐면 사실은 이제 머리가 좋은 거지.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발열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 많은 애한테 뭐냐면 아연을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영양소라 해가지고 자기 애가 뭐냐면 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연 같은 것을 계속 먹이면 발이 화끈거리고 그다음에 열이 뭐냐면 빨리 쉬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잠을 잘못 자고 그다음 뇌에 뭐냐면 열이 축적된다는 것은 뇌에 뭐냐면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경 공부하면 그런 것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필요량 이상으로 과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체 내에 필요한 원소지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 과량으로 들어가는 건다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다.
구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소인증이 됩니다. 키가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그 그릇 자체를 뭐가 됩니까? 노쇠 그릇을 쓰죠. 그쵸? 노쇠 그릇을 쓰니까 그 노쇠 그릇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구리 합금입니다. 그게 노쇠가. 그래서 뭐냐면 노쇠 숟가락도 숟가락도 노쇠 숟가락. 그래서 그 숟가락 쓰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좀 닳았죠. 닳으면 그게 이제 그 감자 깎을 때 써요. 그 다른 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누룽지 끓을 때 씁니다. 그것도. 그 이게 반 숟가락이 이렇게 숟가락이 요렇게 생긴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숟가락이 이렇게. 그러면 요걸 이제 밀면 누룽지가 잘 끓게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노그릇,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추철로 만들거든요. 가마솥 자체가. 밥을 해가지고 그걸 뭐냐 요런 숟가락으로 계속 쭉쭉 밀면 누룽지에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 갈리는 거죠. 구리 성분이 누룽지에 묻어요. 묻어가지고 그걸 뭐냐면 또 이제 어린애들한테 주죠. 그래, 가마솥에 누룽지 옛날에 뭐 천자분 할 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가마솥에 누룽지 딸딸 긁어서 뭐, 그렇게 뭐 그런 게인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 누룽지가 가마솥,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솥이 작은 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솥으로 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를 먹으면 그 누룽지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데 가공된 누룽지하고는 맛이 안 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큰 솥에다가 밑에 이제 누려있는 누룽지이기 때문에 색깔도 이쁜데다가, 느리끼리 해가지고 이쁜데다가, 그 지금은 뭐가 되면 시커멓죠? 그게 시커멓게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PAH입니다. 여기 이런 거예요. 탔다! 이러면 전부 다 PAH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에요, 저게. 그래,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벤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벤젠이. 이러한 형태로 벤젠이 이렇게 뭐냐면, 청청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벤젠이. 덩어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 구워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바짝 구워 해가지고, 바짝 굽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죠. 탄 걸 먹는 순간 이게 뭐냐면 요게 벤젠이 요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벤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벤젠은 벤젠 말 그대로 요 벤젠 핵이 한 개예요. 예. 한 개인 것이 뭐냐면 벤젠, 톨루엔, 뭐 에틸벤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벤젠 한 개도 유독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걸 태우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벤젠이 무더기로 된 거지.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PAH입니다,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이, 그러니까 디젤차에 나오는 것이 PAH입니다. 그거는 유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뭐냐면 고기를 구워가지고 태워서 먹는다고. 이거는 뭐냐면 그럼 자동차 지나갈 때 연기 많이 마시면 뭐가 되죠? 폐암이 걸립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음식 태워가지고 많이 먹은 사람은 뭐가 되지? 위암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고등어 이제 태워갖고 먹기. 구워서 먹는다. 이것들은 구워서 먹는 고기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전부 다 직접적으로 뭐냐면 화염이 닿는 굽는 방식이 있잖아요. 화염이 직화하는 방식 있죠. 숯불이든 참나무 숯이든 아무 관계없이 뭐냐면 무조건 뭐냐면 가스레인지 불이라도 직접 화염이 직접 닿아가지고 단백질을 태운다 했을 때는 무조건 pH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냐면 그러니까 간접가열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빙빙 돌리는 뭐 그러니까 뭐 이 상품 선전을 해줄 수는 없고 이런 뭐냐면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가스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 접촉해 얘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고기 넣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름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구워 먹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간접 가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통을 가열해가지고 안에서 뭐냐면 기름이 빠지면서 구워지도록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요게 훨씬 적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요게 훨씬 적게 나오는데 얘보다 더 안전하게 먹는 음식 방법은 뭐냐?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초음파 가지고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선으로 굽는 거니까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더 안전한 거는 찜을 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냄비 같은 데 가지고 찜 해가지고 먹죠.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직화는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연탄불 직화. 안 좋습니다. 연탄불. 연탄 자체에 뭐냐면 각종 뭐냐면 바나듐이나 다양한 유해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위로 올라온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구워 먹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연탄 직화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연탄 직화부터 더안 좋은 게 수치입니다. 알으셔야 돼요. 그 수치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참나무, 진짜 뭐냐면 제대로 된 참나무, 그 다음에 제대로 구워낸 참나무는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외국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참나무 구워가지고 그걸 잡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토양 점토 같은 흙이 있습니다. 건조한 흙. 이걸 뭐냐면 거기다가 막 갖다 봐요. 그게 뭐냐. 한번딱 쓰고 나서 수출 생산하고 폐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그 뭐냐면 모래 성분에, 그러니까 태웠던 우리 수출 생산하려면 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운 다음에 그걸 뭐냐면 모래 같은 거 이게 덮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불을 꺼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수치 생산되는데 외국에서 뭐냐면 유입되는 숯 중에서 뭐가 됩니까? 그냥 나무 같은 거 파쇄를 막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뭐냐면 보면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압착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체질도 이게 뭐냐면 문제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방부목 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포르말린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되어 있는 숯.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숯이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어야지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아, 이거는 합성한 숯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나무 숯 같은 건 절대 뭐냐면 이렇게 쭉쭉쭉 크랙이 있고 뭐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숯이 생겼지? 이런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쇄목을 가지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있죠. 다 뭐냐면 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무 이제 이게 그 송판 같은 생산하면서 나오는 잡목들, 그거 뭐냐면 섞어요. 섞은 다음에 이걸 가루로 뭐냐면 톱밥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쫙 압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순수한 톱밥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여기에 뭐냐면 공사판에 나오는 합판 같은 것이 안 들어갔다고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일 안 좋은 수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탄이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는 것도 뭐냐면 직화가 작용하죠, 그죠?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PAH가 뭐냐면 PAH 등 위험 물질이 가장 많은 것,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반적인 숯, 연탄,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를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예? PAH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